kiss for you. Okay. 안녕하세요. 뉴욕 캐다리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겨울 날씨치고는 하늘은 높고 굉장히 날씨가 맑습니다. 미국의 동부 뉴욕과 뉴저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한국과 비교하는 영상을 구경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은 공을 뽑기 위해서 공을 뽑는 곳으로 가고요. 보통 가격은 30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15불, 18불 정도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을 뽑는 기계는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죠. 뭐 그래도 뭐 공 나오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보통 공에 나오는 저 배스킷은 300개 기준으로의 배스킷 크기입니다. 연습용 공과 때때로 여기는 로스트볼도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과 한국에서 골프 공 연습을 할 때 드라이빙 레인지에서 연습을 할 때 어떤 점들이 또 차이가 있고 어떤 환경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공이 나오는데 보통 한 300개 나오는데 한 1분 정도면 골프공이 나옵니다. 자, 지금은 그 연습장 매트 장면입니다. 뭐 매트는 인조 매트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과 뭐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매트 앞쪽에 보시면 공을 한 곳에 쏟아서 모아놓고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단점이라면 티의 높이를 조정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드라이브를 이제 가지고 칠 때 연습을 할 때 티 높이에 내가 맞춰야 되는 형식입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바람이 불고 아무래도 춥기 때문에 방풍막을 쳐서 옆에 타석과 함께 그 차별을 두고 있는 형식이고요. 천장에는 티등이 나와서 좀 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인지의 모습입니다. 가로방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자연환경과 주변의 환경으로 해서 넓은 모습에서 칠 수 있고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잔디가 아직은 파랗죠. 그러니 보통 여름이나 가을에는 더 파랗겠죠. 주변의 나무들도 푸르르고요. 조화가 상당히 자연에서 친다, 내가 여유롭게 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땅이 아직은 좀 젖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젖은 곳이 몇몇이 보이네요. 자, 장점으로서 미국과 한국의 어떤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은 공이 자동으로 올려져서 편합니다. 그리고 물수건이나 골프채 청소 등의 도구 등이 있죠. 그래서 끝나고 연습이 끝나고 나오면 내 체를 좀 닦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티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미국은 티 높이를 조정을 할 수가 없고 뭐 여러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자, 미국에서의 장점은 시간 제약이 없어서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300개 정도 칠 때 보통 2시간에서 길게 치시는 분들은 뭐 먹을 걸 먹어가면서 4시간까지 치는 경우도 있고요. 자연과 함께하는 기분이 들죠. 아까 보신 것처럼 천연 잔디의 주변에 있는 나무들, 그물망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양쪽으로 넓어서 뭐 고수들은 드로우와 페이드 연습까지 할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천연 잔디라서 웨지 연습이 재밌습니다. 공이 떨어진 다음에 굴러가는 거리에 대한 부분도 계산을 하면서 쳐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쪽 사이드에서는 내가 티를 실전처럼 야외에서 바닥에다 놓고 또 잔디 위에서 내가 공을 쳐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에 있어서 미국이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실질적으로 매트에서 치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은 2층으로 올라와 봤는데요. 미국의 골프 연습장은 2층이 최고 높이입니다. 뭐 굳이 땅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로 솟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그물망이 없고요. 그래서 가로가 긴 상태에서 타석과 타석의 거리도 넓습니다. 참 이상한 부분은,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한국 같으면 저 타석과 타석 사이에 광고판이 붙고 뒤에 의자에도 수많은 자동차 광고들은 아니면 뭐 여러 로컬 여러 등의 광고가 붙을 텐데 광고가 전혀 없습니다. 자, 2층에서 내려다보는 필드의 모습입니다. 저 부분은 저기 써있는 계산의 그 숫자는 야드입니다.
자, 미국과 한국에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한국은 시간 제한 때문에 마음이 급하죠. 엄청 빨리 쳐야 되죠. 1시간에 10,000원에서 15,000원을 집어넣으면 200개, 250개를 치려고 해도 정말 열심히 쳐야 되죠. 그리고 천연잔디가 아니라서 어프로치 연습이 재미가 없죠. 공이 떨어져도 인조단지이고 경사를 두고 있어도 공이 내려오게 되기 때문에. 자, 미국은 티높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티에 몸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을 내가 머리를 숙여서 올리는 게 좀 불편하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발로 올리는 분들도 계시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기도 하겠죠.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의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 연습장에 대해서 한번 잠깐 구경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동부와 서부가 조금 환경이 틀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쪽 동부 지역의 골프 드라이빙 레인지를 잠깐 재미있게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프 장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